1도에서는 엘리트를 잡으러 가야지.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면 되겠다. 도적 현황이라니. 이중 타격. 이거 저주받으러 다니자. 2분에 끝날지, 3분에 끝날지, 4분에 끝날 수도 있다고요. 4분 코인. 여기서도 완타 각인가? 이중 타격만 쭉쭉 나오는데? 아, 4코스트였지? 1단계 4코스트는 익숙하지 않네. 엘리트 3마리 루트 여기였죠? 와, 이중 타격 내장. 사실 내장이나 필요 없는데, 그냥 이 맛에 엘리를 도전하는 거지. 듀얼코어. 이제 이중 타격 3장 나오니까 저거 잡고 2장 나오는가? 그럴 수도 있지. 이중 타격을 2장을 뺐구나. 완타의 데미지를 높이는 굉장한 카드. 백년퍼즐. 가학. 비밀 기술로 몸풀기라도 가져올까? 모든 타격을 이중 타격으로 대체하는 중. 아이고, 팔로 감사합니다. 아, 의심. 의심. 사. 아이, 미. 아, 왜 자꾸 나와, 이중 타격? 뭐야? 아, 완타. 저 이중 타격 왜 자꾸 나와요? 이타적인 스트리머. 성급함, 약분. 약분 필요하죠, 지금 힘들기니까. 뭐야? 아, 오늘 체련 안 되는 날이구나.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죠? 클로스라인 실명. 우와, 아파서 내는 소림. 어, 신성이다. 재련 안 되는 날이니까 신성 집중. 어랄. 와, 신성. 아, 포션 먼저 먹을 걸. 서순에서 데미지 손해본다.
우와. 아파서 내는 소리. 천천. 뭐야, 행융합 노 페널티잖아. 공짜 행융합 망치.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 엘리트 하나, 둘. 왜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갑시다. 여기 상점도 두 개나 있네. 이 유물은 공짜입니다. 아야. 와. 북머?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철학. 킹짱저. 수비 지워, 수비. 아, 타격 지울까? 아니, 저주나 줄 것이지 이상한 것만 나오네. 일도네 시대 똑같습니다. 아, 이거 무쇠카드 많이 나올 것 같으면은 저것도 만병통치약도 노려볼 만하겠다. 윙부츠로 엘리트 뚜브백이 더 깰까? 킹슬 간머니도 사야 되는데. 아, 옆에 엘리트 있었구나. 누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킹과 간늘. 맹고 어족. 아이스크림. 규준. 아, 잠깐만. 부적. 아, 부적 먹지 마. 이걸 부적이. 엘리트 뚝배기 깨러 간다. 기록이 아마 안 남을 거예요. 피포션 흘려보내기. 개노상. 신성을 가져와야 되나? 전천을 가져와야 되나? 신성을 가져와야 되나? 전천. 이번 시드에서는
저주가 곧 힘이 됩니다. 킹짱 크림 능숙. 달팽이가 아니고서야 능숙이 낫지. 석재 달력. 너의 부하들 사라졌다. 너도 사라질 것이다. 그거 신성 들게 안 나오네. 갑분싸. 피포션 저거 먹을 걸 그랬다. 유도갈 위풍당당 흐디딤. 요곳은 흐디딤이요. 세머항 비밀기술 신성. 어차피 아이스크림이니까 무리할 필요 없죠. 아니 이걸 규준을 이러면은 퍼펙트 못하잖아. 개노답. 규준이야 했다. 한도로 안 나오나?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체력 곤란이 일어났군. 죽어라 타타. 비병 번데기 발굴. 발굴은 쓸모가 전천 분감 어족. 발굴은 별 쓸모 없겠다. 비병 종 대잉 벨트 개구리 담배대. 다 좋네. 엘리트 얼마나 더 있니? 저기 두 마리는 저거 윙부츠로 가고. 아 별로 윙부츠 이득을 못 보네. 상점 일단 갑시다. 시작 힘 8. 129대. 실제로 빨강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속 포션 난타 분노 민포. 민포 민포는 보스 가서 써야겠다. 어차피 퍼펙트는 글렀지만 고통스럽군. 방어도 포션 실명. 이중타격 저거 왜 자꾸 나오냐. 가방 돌 무감각 살까? 다 살까 그냥? 아, 많이 파세요. 변화시킵니다. 비밀기술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것부터 저기 있는 것까지 주세요. 사놓으면 어딘가 쓰겠지. 먹음? 닭치기? 먹음. 진화다. 아, 보스 뭐였지? 달팽이였어? 이런. 저기 엘리트 두 마리 잡으려면은 윙부츠를 써야 합니다. 야 뭐야 이게. 박제 빨리 또 나온다. 유황 들고 갈까? 어차피 아르칸젤님 반갑습니다. 유황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퍼펙트도 못했는데 뭐 상처. 아유 저 규준처럼 저거. 신성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뭐야 뭔 소리야. 디코군요. 뭐지? 아아아 무슨 일이시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아 방송 중이세요? 예예. 예. 아 그렇구나. 잘못 걸었네. 죄송해요. 아아아아아 진짜 방송 중이시네? 네네. 당직 서시게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자야죠. 아, 아 일일 도전하고 계시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미션인 줄 알았네. 일도 중입니다. 아 일도 중이군요. 또 오늘은 또 어떤 사기를 치고 계신지. 이중 타격 4장 잡았어요. 아 이중 타격 4장 잡았어요? 왜요? 왜일까요? 되게 고통이 보이는데요? 아, 그냥 이것저것 넣었어요. 그냥 세 보이는 거 넣었어요. 힘포션. 아 원래는 저희 이제 디펙트 얘기할 때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네. 얘기하려고 전화드렸는데 네. 마침 지압?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이런 방송 중에 물어봐도 되는 건가? 뭐 상관은 없죠. 아 언제 오픈하세요? 저야 뭐 언제나 시간이 남죠. 오늘 그 투게더 들어가 보니까 한 달에 방송 300시간씩 하시더라고요. 예. 방송 아 아 법규. 강미세입니다. 구독료가 아깝지 않은 중고로 방송. 아 요즘 잘 되시는 것 같아서 보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요즘 또 제가 자주 보는 방송 중 하나기도 하고. 가지다. 와 너무 사기되긴데. 지옥검. 갑자기 합방돼 버렸잖아. 그러게요. 예비 데뷔라고 할까요? 예 나중에 할 방송 데뷔. 어? 약간 느리군요. 제가 화면이 확실히 천천가지고 신성. 어? 잼성이다. 신성 신성. 네, 잼성 써야된다 이거. 견성 견성 잼성. 아 이거 핸드 터지는데. 하지만 근데 이런 덱에선 규칙 준수를 주는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아. 뭔가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저주가. B
비병. 굉장히 되게 두껍군요, 보니까. 그 저주덱이라 가지고. 저주덱은 좀 두꺼운 게 좋지, 아니면. 이것저것 넣었습니다. 안 들어간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대부분 다 들어간 것 같아. 그냥 나온 거 다시 보죠. 어, 지워버리다. 홀로로로로로. 와, 돈까지. 와, 아, 저게 나오는군요. 어둠이 돈 뺏었다. 딜리님 반갑습니다. 딜리님 반갑습니다. 인사 두배 이벤트. 천 가져오자. 에이, 뭔 데뷔만 나와. 데뷔 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새로 나온 카드. 데뷔 강화된 거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강화된 거 없이 좋은 거예요? 저 안 써봐가지고. 아, 너무 쓰기 힘들어요. 카드 성능 자체는 좋은데 전 설치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저거 강화면은 여러 장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그 포텐셜은 있는데 이게 도저히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기 얇으면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대기 얇으면 설치 여러 번 쓰는 효과라서. 아, 저거 팽이. 아, 팽이대. 팽이 때문에 생각해봤었는데 뭐 그리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아, 요즘 그거 생긴 거 아세요? 그 스파이어 로그스인가? 어떤 건데요? 그게 거기 가면 이제 평균 승률이라든가 점수를 매겨놨다 그러고요, 카드별로.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합방할 때는 그걸 한번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네. 보니까 이제 설치 같은 거는 점수가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어허. 0점의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 140점에서 220점까지가 보통 좋은 카드들이고 0점은 많지 않고 마이너스 점수도 거의 없는데 설치가 마이너스 점수더라고요. 그 디펙트 그 만화 펌핑하는 카드 뭐였지? 저주 한 장 넣고, 아니 상태 이상 넣는 거야. 왼쪽으로 터보요? 네, 터보도 마이너스 점수돼요. 아니 왜 터보가 신기하죠. 갓 카드잖아요. 오히려 그런 카드들 번개구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꽃샘추 이런 쪽이 점수가 좀 높은 편이고 약간 문화상 카드가 점수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률 데이터 기준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린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링크를 좀 이따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뚝배기. 호호. 매우 쉽게 깨버리셨는데? 빙하는 진짜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빙하는 부채 관련 카드가 없어도 좋은 카드인 것 같고요.